안녕하십니까. 사와비TV 김규주입니다. 오늘은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시즌 1탄 약 처방, 약 투여에 대해 내용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은 동영상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의료적 기능 중에서 약 투여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기능은 있지만 의료 기능이 매우 약한 곳인데 반해 요양병원은 돌봄과 의료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환자의 돌봄, 장기적인 환자의 입원을 요하는 그 중증 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은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약 처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전문의 포함해서 의료진이 매일 상주하면서 약 처방을 상태에 따라 매일 변경하고 교체할 수 있고 또한 뭐 필요하시면 수액이나 영양제나 주사제 등을 투여할 수 있는 반에서 요양원은 한 달에 두 번 촉탁하게 방문하셔서 모든 입소 환자를 수시간 내에 보시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간호사분도 전체 요양원의 20% 미만에서만 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뭐 간호하는 것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먹던 약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정도가 아마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태에 맞춰서 약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필요한 상태에 맞춘 이제 처방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의료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분께서 이따금 불면, 선망 또는 변비, 설사 등 여러 증상에 의해서 이따금 필요한 약을 처방해야 들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따금 필요한 약들이 아마 요양원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나마 변비, 설사에 대한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이 있으시면 환자분이 자가에 있으신 걸 처방해 이따금씩 드리면 되지만 요양보호사분이나 관리하시는 시설 관리자분 드리면 되겠지만 아마 그게 없는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 그런 문제 없이 환자분 증상에 맞춰서 뭐 변비와 설사뿐만 아니라 인슐린, 그러니까 당뇨약이라든가 아니면 인슐린 주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처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수면 문제나 아니면 선망 문제가 발생을 해서 특히 파킨슨이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따금 수면제나 아니면 항전선양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약 투여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요양병원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쉽긴 하니까 야간에도 당직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합법적인 투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시면서 조금 좀 타인의 약을 드신다거나 먹인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실 의료진의 적합 판단을 드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약제가 과중하게 투여되는 경우가 있다고 있어서 여기 또한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해서 오늘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그 약 투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